아기라 동작구청장 당선인이 23일 흑석 구구역 재개발 구역을 찾았습니다. 박 당선인은 흑석동 고등학교 조성 대상지를 방문해 구청 도시개발과와 교육정책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. 박이라 동작구청장 당선인은 오는 28일까지 한 차례 더 국별 사업계획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사업 실행 방안을 챙길 계획입니다. 이렇게 마련된 실행 계획은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동작구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. 중학교 애들이 좀 많을 텐데 그 중학교 애들은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뭐 관악구로 가거나 서초구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2025년 2월 달 저는 이게 너무 늦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 2025년 2월 달을 넘기지 않도록 저는 땡기면 땡겼지. 넘기지 않도록 제가 구청장에 대해서 직접 살피고 하든 면밀히 검토해서 하든.